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있죠? 네, 거기서 논란이 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추가로 찍게 됐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9600K 추천했었고 이거는 일단 영상 뒤쪽에서 제가 따로 테스트를 하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 말고 9700K랑 9900K는 추천을 안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용으로는 9900K를 추천을 안 한다고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게임들에서 9700K에 비해서 9900K가 프레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저번 영상에서 8코어 16스레드하고 8코어에서 차이가 나는 게임이 포트나이트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더 찾아보니까 히트맨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자료를 못 본 거니까요. 암튼 둘 다 3프레임 내외의 프레임 차이가 있습니다. 저 3% 프레임 차이라는 것도 2080Ti 기준이에요. 벤치마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픽카드 등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격차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 2080Ti에서 3% 차이 났으면 2080에서는 2%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은 거예요. 뭐 2070에서는 뭐 1% 차이 날 수도 있고 그 아래 등급에서는 뭐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차이가 더 줄어드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2080Ti 기준에서 3% 차이에 가격이 16만원 차이 나요. 16만원 차이면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에서 많으면 두 단계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래픽카드는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해도 못해도 프레임이 10%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16만원 더 주고 3% 높은 프레임? 3%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 그 프레임? 아니면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10%보다 높은 프레임? 그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물론 그래픽카드를 2080Ti 맞추고 램 오버클럭도 4000클럭 이상 땡기고 메인보드도 막시무스 이상 등급으로 하는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왜? 이미 램, 그래픽카드 다 최고로 뽑았으니까 CPU밖에 업그레이드 없는 사람은 업그레이드해야죠. 10만원을 주든 20만원을 주든 30만원을 주든 프레임이 1이든 2든 더 올라갈 수 있다면 투자를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말하는 추천 대상에 안 들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추천 대상에 안 들어간다는 거는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결론은 9900K는 게임 말고 원컴 방송 혹은 뭐 프리미어 같은 멀티 스레드를 조금 더 잘 활용하는 작업용으로 쓰시거나 게임용으로는 돈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 가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네 끝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9900K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두 번째로 9700K를 추천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 대신에 제가 8700K를 추천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전 영상을 보면 제가 추천했을 당시에는 8700K가 9700K보다 가격이 5만원이 더 쌌습니다.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9700K는 오버클럭을 안 해도 올코어 4.6GHz로 동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오버클럭을 하려면 8코어이기 때문에 6코어 기반인 8700K보다 발열이 심해요. 그래서 쿨링이나 보드에 더 투자를 해야만 오버클럭을 더 땡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8700K는 오버클럭을 하려면 뚜따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런데 아까 5만원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뚜따에 3만원이나 4만원 정도 금액이 필요한데 그 금액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뚜따를 해서 오버를 하면 진짜 정말 수율이 안 나와도 4.7은 되고요. 그냥 평범한 수율이면 4.9에서 5.0까지는 오버클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8코어 지형 게임이 극소수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8코어 지형 게임이라는 거는 아까 9900K도 말했지만 포트나이트하고 히트맨이 지원은 되는 거예요. 근데 2080Ti 기준에서 프레임이 3% 오릅니다. 근데 3% 오르는 거는 지원이 아니에요. 지원이라는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띄워드렸던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4 정도는 돼야 그게 지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지원이지 실제로 별 의미 없는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는 지원이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지원이죠, 그거는. 그 돈으로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해서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지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프레임이 적게 차이가 나지만 차이가 나는 게임도 집어넣는다고 해도 8코어 지형 게임이 극소수인 거 맞아요. 근데 그 8코어 지형 게임에서조차 8700K 오버클럭 한 개 9700K 순정보다
프레임이 잘 나오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9700K가 좀 더 프레임이 높은 게임이 있어요. 근데 8700K가 프레임이 높은 게임이 더 많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전 영상 기준에 한해서였고, 지금은 9700K보다 8700K가 더 비싸요. 그러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그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냥 9700K를 사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8700K하고 9700K하고 가격이 똑같아지거나 8700K가 더 비싸진다면 제가 9700K를 사야 한다는 언급을 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걸 언급하는 게 잘한 거고요. 언급을 안 했다고 제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딱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제가 테스트를 안 하고도 제가 충분히 반박 가능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다른 논란이 된 부분들은 테스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스트할 부품부터 보여드릴게요. CPU는 8400, 8600K, 9600K, 9700K 총 4개로 테스트를 할 거고요. 메인보드는 H310, B360, G370.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나왔었죠. 14만원짜리 초저가형 G370 보드입니다. G390 보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20만원대 오버클럭 가능한 보드 중에서 그냥 무난한 익스트림4입니다. 쿨러는 저가형에서는 겜맥스 400을 쓸 거고요. 화이트가 오긴 왔는데 기존의 블랙 버전인가? 그거하고 성능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이게 더 비싸긴 하지만 가격은 화이트 버전 아닌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녹투아의 NH-D15입니다. 이건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공랭 최상급. 쿨링 성능의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별로 안 좋은 쿨러가 맞긴 하는데 그냥 이거 할게요. 수냉 쿨러까지 넣는 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수냉 쿨러는 안 샀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제가 2080Ti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달려 있는데 2080Ti로 테스트를 하면 프레임 차이가 더 나요.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픽 카드의 등급이 올라가면 CPU의 차이 따라서 프레임 차이가 더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080Ti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게 2080Ti에서 만일에 내가 테스트를 했는데 프레임 차이가 10% 이렇게 난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사용하시는 1060, 1070, 1070Ti, 2070 이 정도 급에서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2080Ti로 테스트한 자료들과 1060으로 테스트한 자료들은 완전 다른 자료입니다. 2080Ti에서 차이 나는 CPU들도 1060으로 가면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는 똑같은 수준의 벤치 자료들도 널려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를 해야 될 때 어느 정도 급으로 골라야 될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딱 중간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일반인 분들이 최고로 사는 그래픽 카드가 2070에서 2080 수준이에요. 2080Ti 사는 분들은 i5를 사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도 다니고 저한테 견적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i5에 2080Ti를 맞춰주라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i5하고 i7을 갈까 고려 중인 분들, 그 사이의 분들은 대부분 1060에서 2070 사이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이 수준에 있는 1070Ti 이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물론 이거 처음에는 구독자 이벤트 하려고 제가 집에 쟁여뒀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어쩔 수 없이 뜯게 됐네요. 나중에 제가 다른 걸로 사서 드릴 거고요.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원래 이 영상은 예정에 없던 영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피해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핵심 부품들이고 나머지 테스트 환경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스트 모두 완료됐고요. 테스트하고 정리하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일단은 테스트 끝났으니까 바로 가도록 하죠. 먼저 8400과 9600K의 비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순정 상태에서 평균 프레임은 5.2% 상승을 했고요. 최소 프레임은 8.7%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은 G370, G390 보드가 아니면 램은 2666클럭 이상 오버클럭이 안 되고요. CPU는 오버클럭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B360이나 H310에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건 뭐냐?
램 타이밍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램 타이밍을 한번 줄여서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프레임의 차이는 평균 프레임이 3.1%, 최소 프레임이 6.4%가 상승이 됐고요. 순정 상태일 때보다는 간격이 좁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여기서 두 CPU 간의 가성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성능에서 가성비는 CPU, 메인보드, 쿨러, 그리고 그래픽카드까지 들어가야 진정한 가성비 비교가 되겠죠. 일단 가성비는 자체적으로 오버클럭이 가능한 사람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몰라서 업체에 맡겨야 되는 사람을 분리시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버클럭이 가능한 사람은 램 타이밍을 쪼는 거 기준만 보면 되겠죠.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는 약 14,300원에 1%의 프레임 상승을 얻을 수 있고 최소 프레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900원에 1%의 프레임 향상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그래픽카드하고 가성비 비교를 해보면 1066기가에서 107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람, 그리고 1070에서 1070Ti로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을 빼고는 CPU를 바꾸는 게 프레임 면에서는 더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아, 물론 최소 프레임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업체에 맡기는 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노버 기준으로 보면 똑같이 4.4만원 차이가 나고요.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는 약 8,500원에 1%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가 있고 최소 프레임 기준으로는 약 5,100원에 1%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70에서 1070Ti로 넘어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CPU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프레임적인 면에서 더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처럼 램 타이밍을 쪼는 기준으로 본다면 1066기가에서 1070 가는 사람, 1070에서 1070Ti 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8400에서 9600K로 바꾸는 게 프레임 면에서 더 이득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품끼리 비교를 한 거라서 9600K의 가성비가 생각보다 좋죠? 근데 8400을 사는 유저들은 벌크를 많이 사요. 물론 벌크는 CPU가 고장이 나도 공식 AS는 못 받고요. CPU 박스도 없죠? 근데 벌크 중에서도 이제 AS 가능한 제품이 있긴 한데 그거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제껴요. 다 제끼고 정상 제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400 벌크랑 9600K 정품이랑 비교를 하면 가격 차이가 6.9만원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램 오버클럭 기준으로 약 1800원에 1%의 성능 상승을 얻을 수 있으니까 2070에서 2080으로 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8400을 사는 게 이득입니다. 노버 기준으로 보면 약 7900원에 1%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 1066기가에서 1070, 1070에서 1070Ti로 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9600K를 사는 게 이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벤치마크가 무슨 그래픽카드로 했죠? 1070Ti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위 라인업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CPU 간의 성능 격차가 더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건 1066기가까지는 8400을 사고 그것보다 좋은 그래픽카드일 때 위에서 말했던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9600K를 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8400하고 9600K의 가성비 비교였습니다. 제가 가성비 비교만 말씀드렸지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지금 비교한 게 8400이랑 9600K 가격이 4.4만원 차이 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위에 걸 보면 의문이 드는 게 딱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왜 9600K하고 8400하고 4.4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냐, 쿨러가 포함돼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위에 말씀드렸던 4.4만원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기본 쿨러가 포함된 가격 차이입니다. 9600K에 플러스 5,000원을 한 거예요. 물론 인텔 기본 쿨러는 한 3,000원 정도면 추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넉넉 잡아서 그냥 5,000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이 드는 게 있을 겁니다. 9600K의 인텔 기본 쿨러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냐? 네, 지장 없어요. 8400에 인텔 기본 쿨러를 장착했을 때 파이어 스트라이크 최고 온도는 58도가 나왔고요. 9600K의 인텔 기본 쿨러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최고 온도가 65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인케이스가 아니고 누드 케이스 테스트라서 온도가 낮은 거 아니냐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온도가 낮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케이스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막 실사시에 10도, 20도 막 이렇게 온도가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온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8400하고 9600K에 관한 비교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결과 두 번째로 이전 영상에서 논란이 컸었던 8600K와 9600K의 비교로 가봅시다. 일단 8600K 노뚜따는 G370 저가형 보드에서 46배속까지 오버클럭이 가능했습니다. 전압은 1.27V를 넣었고요.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이 없는 보드라서 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나서 링스 돌릴 때 실 전압은 1.14V에서 1.272V까지 들어갔습니다. 9600K도 46배속까지 가능했고요. 전압은 1.24V를 인가를 했고 링스 돌릴 때 실 전압은 1.176에서 1.26V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CPU 온도 말고 전원부 온도에서 막혀가지고 47배수 이상 오버클럭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G390 익스포 보드에서는 8600K 노뚜따가 47배수가 들어갔습니다. 전압은 1.27V를 인가를 했고요. 실전압은 1.248에서 1.264V가 들어갔습니다. CPU 온도는 98도로 이 이상 오버클럭은 불가능했고요. 9600K는 G390 익스포 보드에서 노뚜따 47배속까지 들어갔습니다. 전압은 1.3V를 인가를 했고요. 실전압은 1.264V에서 1.296V가 들어갔습니다. CPU 온도는 93도가 나왔고요. 이 이상 오버클럭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8600K 뚜따는 49배수까지 들어갔고요. 전압은 1.34V를 인가를 했고 1.328에서 1.344V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온도가 79도밖에 안 나와서 쿨러를 겜맥스로 낮춰서 테스트를 했는데 1.34V에서 통과가 안 되고 1.37V까지 전압을 인가를 해야 통과가 됐습니다. 실 전압은 1.344V에서 1.36V가 들어갔고 온도는 90도가 나왔습니다. 위에 쿨러를 바꿨을 때 CPU 안정화 전압이 바뀐 거는 CPU의 온도가 올라가서 안정화 전압이 올라간 걸로 유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은 없지만 커스텀 순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9600K는 47배수까지 들어가고요. 8600K랑 비교하면 더 높은 전압인데도 더 낮은 온도인 거 보면 동일 전압일 때 확실히 온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8600K는 뚜따를 했을 때 온도 하락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고요. 2배수를 올리고 전압을 0.07V를 더 줬는데도 온도가 20도나 낮았어요. 그것 때문에 쿨러를 한 단계 더 낮추고 전압을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8600K 노뚜따 47배수보다 온도가 더 낮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8600K 노뚜따는 47배수, 9600K 노뚜따는 47배수, 8600K 뚜따는 49배수가 들어갑니다. 물론 제품 한 개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 제품 전체의 수율을 대변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뭐 모든 9600K는 47배수가 들어가고 모든 8600K는 뚜따를 하면 49배수가 들어가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정보가 맞거든요. 그러면 9세대 CPU의 수율을 어디서 봐야 되냐? 9세대 CPU가 나왔을 때 MSI 워크샵에서 테스트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링크 혹은 제가 영상 설명에 링크를 따로 또 달아둘 건데 그거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9600K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150K의 샘플로 테스트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프라임 95 기준으로 안정화를 봤을 때 47배수는 1.31V, 48배수는 1.36V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제 CPU는 그냥저냥 평범한 수율의 CPU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었던 오버클럭 가능한 보드를 사용하면 47에서 48배수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8세대랑 9세대랑 오버클럭 수율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 것도 노뚜따 기준으로 맞는 말이고요. 뚜따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9600K가 8600K보다 오버클럭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뚜따는 3년에 AS가 날아가고요. CPU가 망가졌을 때 여러분은 그 CPU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뚜따 했을 때 추가 비용도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든다는 걸 생각하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오버클럭 관련한 부분에 대한 반박이고요. 애초에 이번 i5는 오버클럭이 필요 없고 왜
그런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8600K하고 9600K 가성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 벤치부터 보고 오시죠. 지금 벤치 보시면 프레임 차이가 진짜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래도 좀 제가 분석을 해줘야 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버클럭이 가능하신 분들 기준으로 비교하면 제가 위에서 가성비 좋다고 말했던 9600K 순정이랑 오버클럭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8600K 뚜따의 램오버까지 한 거랑 차이가 평균 프레임이 2.4% 차이 나고요. 최소 프레임이 3.4%가 차이가 나요.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지 알아요? 8600K 뚜따에 제가 농협 안 넣고 지금 겜맥스 넣은 상태에서 가격 비교를 해도 23만 5천원 차이 나요. 23만 5천원을 써서 프레임 차이가 3%밖에 안 난다고요. 3%요.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이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예요. 이거는 가성비를 논할 필요가 없어. 이 돈으로 그래픽카드 바꾸면 1066기가 쓰시는 분이면 1070으로 바꾸면 평균 프레임이 38%가 오르고요. 돈이 2.6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1070 쓰는 사람이면 1070Ti도 아니고 2070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평균 프레임이 32%는 올라가고 돈이 3.9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2070이면 RTX 기능까지 추가로 얻을 수가 있네요. 아니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업체에 맡기면 자신이 오버클럭을 하는 경우보다 가성비가 더 구려지기 때문에 진짜 말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내가 정말 돈이 남아서 i5 오버클럭 시스템을 맞춰야겠다, 차라리 그 돈으로 i7 순정을 맞추세요. 8600K 뚜따에다가 보드 G390 쓰고 이제 오버클럭 한 거랑 9700K의 B360 보드에 그냥 램 타이밍만 쪼은 거랑 가격이 비슷해요. 근데 배그 프레임은 9700K 쪽이 2%에서 3% 정도 더 낮아요. 근데 코어가 6코어에서 8코어로 바뀝니다. 그 말은 작업용으로 더 좋고요. 그리고 추후에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뭐 6코어에서 8코어 올라가면 대부분 막 프레임이 한 3%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 블랙옵스 같은 경우는 막 10%, 막 20% 막 이렇게 프레임이 뛰잖아요. 만일에 그 정도까지 8코 최적화 패치가 된다면 이제 9700K가 9600K 오버클럭 한 것보다 프레임이 훨씬 더 잘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사면 차라리 9700K 순정을 사는 게 낫다는 거. 아,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하신 거 있을 수 있어요. 9700K의 B360 보드에 전원부가 버텨주느냐? 네, 버텨줍니다. 제가 리얼벤치로 30분 동안 벤치마크를 했었는데 이제 9700K의 B360 보드를 사용했을 때 전원부 온도가 8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벤치 수준에 부하해서 81도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부 온도 같은 경우는 오픈 케이스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원부 온도는 패시브 쿨링, 그러니까 주변에 팬 하나만 달려있어도 저거에서 막 10도, 20도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케이스에 상단 팬이 달려있는 경우에 전원부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단 팬을 그냥 하나 달고 B360 모드에 9700K 순정을 쓰는 게 더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8600K의 뚜따에 뭐 오버클럭 한 거랑 비교해서 그냥 9700K 순정을 산다는 거고, 게임을 하시는 거면 9600K 순정에다가 그래픽카드를 그 돈으로 최대한 더 올리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전 영상 댓글에 달렸던 내용에 대한 반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영상의 댓글에 이상한 분들이 많이 유입돼서 9600K에 관해서는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 댓글을 적었었어요. 그게 또 뭐 논란이 된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영상 올라왔을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상 업로드하고 3일 동안 문제될 만한 댓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어요. 3일 동안 그런 댓글이 없었다는 거는 저희 구독자들은 3일 동안 영상을 봤지만 문제가 없다고 느껴서 댓글이 안 적혔다는 거예요. 3일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웬만한 구독자들은 영상을 이미 다 봤을 시간이에요. 근데 그 3일이 지나고 갑자기 수십 개의 댓글로 8600K하고 9600K의 수율이 차이 나는데 왜 9600K를 추천했냐고 저를 까는 글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위에 결론을 보면 알겠지만
8600K와 9600K 수율 차이가 난다는 거는 게이밍에선 의미도 없을 뿐더러 댓글 적었던 대부분이 정당한 비판이 아니고 욕을 섞은 비난이 대부분이었어요. 애초에 수율이 좋다는 것도 8600K 뚜따하고 비교했을 때고 AS가 날아가고 추가 비용도 들고 심지어 뚜따에서 오버클럭 하는 게 가성비도 똥 쓰레기인데 그거를 추천하는 자체가 이상한 분들 아닐까요? 아, 물론 제가 딱 지목해서 8600K와 9600K의 수율에 관련해서 말한 분들을 제가 찝어서 말했어야 되는데 좀 광범위하게 말을 해서 다른 정당한 비판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냥 그 글을 보고 기분이 나빠지신 분들은 제가 그 기분이 나빠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좀 전체에 대해서 제가 표현한 건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나 영상은 뭐 더 말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영상이 길어서 못 들어간 내용들은 제가 영상에 고정 댓글로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